이제 혹시 대출을 몇 프로 정도 받으셨어요? 받을 건다 받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풀대출을 받으면서 네. 전세를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중개사들도 안 받고 이자도 지원해주겠다. 네, 힘든 거 아니까 진짜 날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셨나요? 실장님이라고 하는 그분이랑 이 계약을 집을 했는데, 보여주신 실장님이 맞아요. 계약을 다 네, 맞아요. 진행해줬다고요? 네. 저희 엄마 여기 해주려고 이거 얻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예. 네. 전세집으로. 엄마가 이제 지하에서만 사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지상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일이 틀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짐 콘테이너 다 보내고 엄마가 한달 동안 친척 집에 전전하면서 다니셨거든요. 그게 제일 너무 속상했고 엄마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 패턴과 그에 대한 예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방연구소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차인분들을 위한 유튜브 덕방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집 초년생분들과 임차인분들에게 전세 사기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강의는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런 투자 강의는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회 초년생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월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전셋집으로 가면서 모든 걸 잃게 되는 임차인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은 내 명의로 된 집을 갖는 날까지 정말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자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정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때문에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노리는 고의적인 사기뿐만 아니라 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의 갑작스런 재정 악화 때문에도 임차인들이 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사례로 쉽게 핵심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복잡한 모든 법과 절차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핵심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보증금 사기는 바보들이나 당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똑똑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직 본인이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든지 이 사기꾼들이 쳐놓은 덫에 언제라도 걸려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순서 단계별로 짜여져 있는데요. 먼저 전세나 월세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을 알아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과 계약을 체결할 때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는 이 사기꾼들의 실제 사기 방법과 패턴을 알아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예방법까지 각 사례별로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 패턴과 그에 대한 예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